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네, 제가 지난주에 이 복원력에 대해서 그죠? 발리할 때 복원력의 힘으로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렸죠. 그죠? 네, 이번에는 오늘 시간에는 그 복원력으로 이 발리를 길게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네, 출발하기 전에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복원력의 힘을 가져라. 그러면 그 복원력을 두고, 그죠? 제가 스윙을, 공을 길게, 지난주에서는 빠른 공에 대한 이 복원력으로 짧은 스윙, 갖다 대는 듯한 터치 발리로, 그죠? 예, 복원력의 힘으로 공을 치는 방법을 알게 드렸다면, 자, 오늘은 이 복원력으로, 복원력을 주고 스윙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복원력을 두고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, 자, 보시기에, 제가 이 발리 자체의 스윙을 빨리 하거나 빨리 하는 것 같나요? 그죠? 빨리 안 하죠. 그죠? 그러니까 맞을 때 힘을 준다는 느낌도 없죠. 그죠? 그냥 나는 스윙을 저는, 그죠? 우리 영화 곡성의 대사처럼 저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, 그죠? 미끼를 물어버린 것처럼 저는 스윙을 할 뿐이고, 자, 공이 오는 걸 보고 타이밍 맞춰 스윙만 할 뿐인데, 그죠? 공이 이 복원력에 벌써 우리가 복원력에서 이 탄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윙만 함으로써 예, 이 복원력에서 공이 이렇게 힘을 가지는 거죠. 근데 자 어떻게 보면 이 임팩트가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동호인분들이 흔히 이제 말하시는 이제 발리를 자 밀어라 발리를 좀 이렇게 밀어야지 미는 발리를 좀 해야지 공을 길게 보내줘야 상대방이 데미지를 받지 그죠 찬스볼이 올라오지 예, 그런 종류의 임팩트죠. 자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, 이렇게 맞을 때, 우리가 맞을 때 힘을 이렇게, 맞을 때 이렇게 힘을 딱딱 이렇게 주게 되면, 물론 힘을 파워 있게 치는 건 좋으나, 근데 꾸준하게, 일정하게 공을 보내는 이런, 꾸준함은 좀 부족하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발리에 서툰 분들이, 임팩트 때 힘을 주는 임팩트를 가지신 분들이, 꾸준하게 이제 안정적인 발리를 못 하는 거죠. 그죠? 다시, 이 복원력의 힘을 가지고, 그죠? 이 스윙만 해준다는 느낌으로, 공은, 그죠? 복원력이 공을 쏘아줄 겁니다. 그죠? 예. 복원력의 힘으로 공을 쏘고 나는, 그죠? 이 길이에 맞춰 스윙 사이즈를 맞춰준다. 길게는 스윙을 길게. 그죠? 왜냐면 이 복원력의 강도는 개인마다, 수준마다, 레벨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. 그죠? 이 복원력을 가지고, 그죠? 스윙의 길이로서 컨트롤을 한다. 그죠? 짧게. 그죠? 그 다음에 복원력의 가지고 스윙을 길게 그 다음에 짧게 그죠? 그죠? 백발리 자 백발리도 그럼 그죠? 그죠? 복원력을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면 그죠? 이렇게 스윙이 끊기지 않고 그죠? 부드러운 스윙이 그죠? 만들어지는 거죠. 하지만 저는 안에 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예, 이 복원력을 잃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예, 아셔야 되겠죠. 예, 예. 그죠? 이렇게 복원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네트 플레이에서 발리에서 좀 더 이 꾸준함을 예,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발리로 거듭나실 것입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